먼저 저는 이번 총선을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 보수의 영끌 투표였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수의 영끌 투표. 영끌이요? 네. 예. 아. 네. 집 살 때 정말 빚까지 탈탈 다 동원해서 하듯이 예. 네. 이번에 사실은 연세 드신 분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의 보수까지도 네. 예. 이렇게 하다가 진짜 나라가 망하겠다. 네. 나는 어떤 그 절박감에 예. 나와서 투표한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봅니다. 예. 네. 바로 그러니까 이 투표 결과에 실망을 하시고 야, 왜 국힘이 이거밖에 안 돼? 여당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전체적인 상황을 두고 보면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 결과가 나쁠 것이라는 예상이 더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정말 막판에 네. 정말 젖먹던 힘까지 뭐 저희가 이제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렇게 소년 가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는 정말 영끌 투표를 했고 또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저 당에서도 영끌 방어를 했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네. 네. 다만 이번 그 지역별 투표를 보면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같은데 투표율이 조금 낮았던 건 아마 그분들은 내가 나가서 안 찍어도 어차피 여기에 지역구 네. 후보는 당선이 될 테니 하고 안 나오셨을 텐데 그런 분들이 좀 덜 나와서 비례대표에서는 조금 손을 봤을 수도 있겠다. 그런 아쉬움은 남더라고요. 맞아요. 이 국힘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그런데 예. 또 저는 이 투표율이 낮았던 지역이 네. 대구 경북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안심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공천 과정에서 대구 경북이나 그렇죠. 부산 쪽에서 실망한 사람들의 그렇죠. 의견도 반영이 네. 된 거 아닌가. 그래서 투표율은 양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네.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동훈이 이제 입지가 좁아졌다. 한동훈 당에서도 나가라 그런다. 이런 얘기가 오늘 방금 전에 나온 한겨레 신문 같은 이제 진보 매체의 이제 저 기사들이거든요. 예.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진로는 어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번, 잠시 쉬고 당권에 도전해야 된다. 아니다. 좀 쉬었다가 더 쉬어. 더 쉬었다가 대선 전에 컴백해 달라. 혹은 세 번째, 야, 당신 잘못했어. 집에 가. 세 개의 의견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잘 반영하는 문장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투표하고 계시는데요. 네. 저도 한번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네. 제목으로 한동훈 총선 참패 책임 사퇴 국민 뜻 받아들이고 반성한다. 네. 자,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라고 네. 했지만 예. 저희 투표는 네. 우리 시청자들의 의견입니다. 네. 한동훈은 저렇게 밝혔지만 우리 시청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의견을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놓은 것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이나 내일 정도 사퇴할 수밖에 없어요. 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결국 이걸 예상하고 잠시 쉬고 당권에 도전하세요. 쉬었다가 컴백하세요. 아, 집에 가라, 마. 이거 세 개 중에 뭐냐를 지금 엽죽고 계십니다. 예. 예. 집에 가라, 너무했다. 네. 아, 예. 자, 일단 전체적인 뭐 라운드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번 총선 결과 한번 그래픽 만든 거 한번 보시죠. 지금 오전 11시 현재죠. 10시 30분 현재. 10시 30분 현재인가요? 예, 예. 네. 10시 30분 현재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그리고 국민의힘이 90석.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이 각각 한 석씩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비례대표 의석을 46석을 각 당별로 반영을 했을 때 전체 국회 의석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75석,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미래 비례정당까지 합친 게 108석, 그리고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진보당 각 한 석입니다. 야, 국민의힘은 108번내 그렇죠. 휩싸이네요. 108번내 스타일이네요. 네. 한석 줄은 것 같아요, 그죠? 저 비례대표가 네. 국민의힘이 원래 어제는 한 21석까지도 예상되는 맞아요. 그런 전망치가 나오다가 네. 계속 줄어서 20석, 19석, 근데 결 마지막엔 18석으로 줄었다는 건 국힘 관점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결과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바로 저게,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대구 같은 데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투표율이 낮았던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 결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네. 거잖아요. 나와서 투표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안 찍어도 지었고, 내가 어차피 믿을 사람 당선된다 해도 나오셔서 비례대표 한 강 찍었으면 이 결과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정치 고관여 보수층에서는 나는 평생 이렇게 투표하기 싫은 선거는 처음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안 한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30대, 40대
중에서 이 세대에서 중도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네. 위기감을 느껴서 정말 투표했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영끌 발언은 이제 영끌 네. 분석이 나온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정치 고관여층, 즉 뉴스를 많이 보시고 정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더 일찍 지쳐서 나가 떨어진 경향들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보이네요. 듭니다. 예. 네. 근데 사실 21대 총선하고 22대 총선을 비교해보면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망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수에 망한 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왜일까요? 저는 지난 이번 선거 기간 내내 네네. 계속 여론조사를 통해서 네. 폭망할 거다. 보수가 네. 국힘이나 이쪽이 폭망할 거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그거 확인시켜 준 게 또 출구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네. 실제 이 결과는 차이가 어떻게 본다면은 저는 내용적으로는 질적으로는 서울에서 국힘 의거, 지역구 숫자가 늘어난 거나 네. 이런 거에서 내용적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더 나아진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수도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네. 21대 국회의원 21대 수도권 요거 저희 정리해 놓은 거 있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21대가 서울이 그때는 49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미래통합당이 8석 가져갔었고 네. 근데 이번에는 한 석 줄어서 서울이 48석인데 국민의힘이 11석. 그러니까 늘어난 거죠. 조금 늘었죠. 네, 서울은 네. 조금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비교적 아주 예상 그 암울했던 예상에 비해서는 선전을 한 거고 다만 경기도가 지난 총선 59석에서 미래통합당 7석이었는데 네. 이번엔 60석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6석으로 줄어서 경기도는 조금 예, 그렇죠. 부진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야 국민의힘 서울에서 잘해야 5개 나올 수도 있어 예. 이런 얘기도 막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그런데 의외로 서울에서는 선전을 했고 그런데 서울에서는 인구 저 경기도 인구 증가세가 많아지니까 한 석이 늘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기도가. 그런데 예. 이제 경기도가 더 진보적 성향, 좌파적 성향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 분석도 있잖아요. 서울에서 집값이 너무 올라서 살기 힘든 젊은 네. 사람들이 경기도로 많이 가서 서울의 인구가 줄고 경기도 인구가 늘었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 진영이 좀 더 유리한 그런 그 소위 선거밭이 경기도가 됐다. 그런 네.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통탄할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걸까? 근데 저는 아까 네. 그 우리 신동훈 차장 분석도 동의하지만 또 하나는 저번에 졌을 때는 네. 103석으로 그때도 참패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이. 네. 그렇죠. 그때는 야당으로서 진 거고 또 탄핵이라는 어떻게 그 여운이 남아 있었을 때였고 네. 지금은 집권당인데 소위 집권 여당인데 예. 여당으로서 108석을 얻어놓으니까 아, 여당으로서 진 적이 있었나? 따져보면 헌정사상 여당이 이렇게 참패한 그러네요. 적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폭망한 것 같은 이 체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선거를 치르기 매우 안 좋은 상황이면 맞아요. 맞았죠. 이를테면 유난대전 여러분들 뭐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1월이죠. 그렇죠. 유난대전 이후에도 사실은 정말 용산이 한동훈 위원장과 호흡을 잘 맞추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장해찬 씨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서 정현욱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는데 장해찬 씨가 무소속으로도 뛰고 있다. 예.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은 아 이것은 용산에서 장해찬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해찬 씨가 대통령을 믿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계속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유권자 마음에 야 저 당이 잡음은 지금 안 나고 있지만 뭔가 맞지 않아라는 예.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상황마다 그러니까 애간장이 달았던 거는 네. 오히려 유권자들이었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아까 방 우리 영끌 선거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오히려 유권자들은 정말 영끌하는 심정으로 나왔는데 네. 오히려 당이나 용산이나 네.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새 다툼을 싸움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는 그만 오히려 유권자들이 더 절실했고 지지자들이 더 절실했고 거기서는 절실함이 덜 했던 거 아닌가? 뭐가 중요한디. 그리고 이제 대개 사실은 지난번 21대 총선도 그렇고 보면은 여당이 총선에 임박해서는 지자체도 그렇고 돈을 푸는 전략을 민주당이 정말 많이 썼었잖아요. 많이 썼죠. 네. 그래서 그때 코로나라는 핑계까지 있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돈을 푸는 이유는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설탕이 핀 과자, 탕후루 요새 네. 탕후루 먹여주듯이 국민한테 이런 탕후루 작전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탕후루는커녕 정신 차려 싸대기 분위기였잖아요. 이럴 때면은 당이정을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당이정이 아닌 쓴약을 입에 넣어주는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도 있었습니다. 예. 대파 집어던지고. 저는 아니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정책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식에 있어서 지금 국민들이 국민들의 방식 이거랑 정말 맞았나? 근데 저는 저도 굉장히 헷갈리는 게 자 그러면은 방식이 원칙이 옳았어도 방식을 조금 선회하는 듯한 이런 사기술을 하는 게 정말 국민들이 바랬던 건가? 이런 의심도 좀 또 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네. 제 주변에서 네. 대통령의 그 의정 갈등 담화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거기에서 대통령한테 많이 실망했다는 얘기를 전 솔직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대통령이 2,000명이라는 그 의사 숫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네. 논리, 네. 정책적인 함의, 네. 그거에 여러 가지 정당적 명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로 의사 부족한 거 우리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고. 근데 다만 갈등과 혼란이 막 증폭되고 있는 그 와중에 그때 대통령이 담화를 했을 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태도 조금 더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게 하기 너무 국민을 사고 있지만 힘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차선차기라도 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라는 태도를 보여줬으면 조금 달랐을 텐데 대통령이 너무 가르치려는 듯한 태도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때 대통령에 대한 조금 절망감을 느끼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네. 신체장 어떻게 봤어요? 저는 뭐 그때 당시 의정 갈등 담화는 네. 아, 이 사람은 그냥 노빠꾸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네. 거는 옳다고 간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심정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나의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세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계속 그 민생 토론에 계속 가면서 풀기보다는 돈 풀기보다는 계속 비판해왔지 않습니까? 전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돈 풀기나 이런 것들. 그런 거 하기보다는 그냥 더 인프라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해와 쪽에서. 대통령의 그 강단은 정말 대단한데 네. 평가받을 만한데 국민들의 이 체감으로는 어땠을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회의가 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체감을 공교롭게도 선거 임박해서 파고든 것이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대파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도 실제 전체를 보면은 아무 없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동이 먹힌 게 우리 선거 지형에서 가장 안타까운 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대파는 말입니다. 전 진짜 아쉬웠던 게 대통령이 분명히 이거 870원이에요. 딴 아 뭐 지원금을 써 뭐 이렇게 넣으면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다른 데도 이렇게 사야 될 텐데 다른 데는 이렇게 살 수 있나 이 얘기를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 자체가 875원이라는 가격은 여기서만 특별한 가격인데 정말 국민들이 이걸 체감하려면 딴 데서도 이렇게 팔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 민주당에서 870원 이거 흔들고 있을 때 용산에서 발표 자료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다음 달 실질 물가는 농산물 이런 거 뺀 실질 물가는 2% 뭐 대로 안정된다라는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저는 대응이 정말로 저는 거기 상당수의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대응의 각도가 늘 조금씩 빗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 그런데 많은 분들은 원칙이 이렇고 실제로는 이렇고 이런 얘기 듣기 싫어해요. 네. 대파 870원 이게 대통령이니까 한 줄 흔들고 나면 이제 끝나버리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앞으로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 수행을 3년 더 하셔야 되고 그것도 저는 정말 잘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시려면 정말로 이 일종의 가짜뉴스는 아니지만 예. 가짜뉴스에 준하는 이런 선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는 정말 효율적으로 당에서도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느낌이 들어요.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수정 그 후보의 경우에도 이분은 이제 살림하는 분이니까 네, 네. 에이 뭐 이거 한 단위 뭐 보통 뭐 이거 뭐 800g 됐는데 얘기를 하면서 에이 875는 뭐 한 뿌리겠죠라고 얘기를 해서 완전히 역습을 당해버렸는데 근데 그것도 네. 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몰아갔는데요. 실제로는 슈퍼에 가면은 네. 요즘 그 한 단도 많이 사지만 1인 가구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요리를 잘 안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파를 굵은 거 한 뿌리 잘라서 1,000원씩 팔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경우에는 한 단 사다 놨다가 그냥 버리느니
그 한 뿌리씩 천 원씩 사갈 사람들 있거든요. 그렇죠. 뭐 1인 가구에서 1,000만이라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 싹 무시하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그렇죠. 사람 이런 식으로 그렇죠. 몰아가는 거죠. 맥락을 다 없애버리고 예. 딱 한 장의 사진으로 선동을 해버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그런 걸 믿어줄 태세가 돼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그때가 마침 물가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울 때라서 맞습니다. 그런 기름들이 막 이렇게 뿌려져 있는 상황에서 네. 불을 붙일 만한 그러니까 일종의 씨름으로 치면 삿발을 내주는 실수 내지는 그런 환경을 어쨌든 여권에서 만들어줬다는 것도 네. 앞으로 좀 잘해 좀 대비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투표율 잠깐 얘기를 해보면 호남 높고 영남은 낮은데 사실 호남과 영남이 둘 다 정치의 고장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의 고장인데 사실 이번은 영남은 좀 반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가서 지역구만 뽑는 게 아니라 가서 비례대표도 딱 찍고 오셔야 되는데 네.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아까 우리 신동훈 차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공천 과정에 좀 여러 가지 네. 좀 기분 나쁘다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투표장을 안 나가신 게 패배를 조금 더 강한 패배로 만드는데 네. 영향을 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